참 많습니다. 아주 신기한 배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이 불사조 배. 배들이 정말 다 특이하네요. 예. 매년 열리는 화천 쪽배 축제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 배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이 배가 이게 무슨 배예요? 아, 저희 화천의 쪽배 축제 때 이번에 쪽배 콘테스트에서 대상 받은 배예요. 아, 이게요? 예. 오, 이 최고의 배네요. 이 배가 전국 45개 팀이 만든 것 중 최고라는 말이죠. 저건 초가예요, 저건 초가. 예. 쫙 위에 올라가시면 화천 전체를 한 바닥에 내려다 볼 수 있는데. 쫙 위에요? 예, 예. 어딘가 봤더니 간이 타워 하나가 보였습니다. 하늘 가르기라고 예.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화천을 전체 내려다 볼 수 있어요. 아, 저기 한번 화천을 예. 다 볼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여긴 짚라인을 타는 곳인데요. 높이가 20m라 뭐. 별로 이게 무섭진 않았습니다. 글쎄요. 예, 예. 번지 점프하고는 틀린 것 같네요. 글쎄요. 옛날에 그 마카오인가? 그거 해보던 네. 그 생각이 날 것 같은데요. 아, 풀려고 올라오긴 올라왔는데요. 어, 괜찮습니다. 어, 타고 있어요. 어, 그래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예. 재미로. 예, 예. 즐기시면 됩니다. 아닌데요. 긴장하셨는데요. 표정이 굳으셨어요. 이게요. 이게 막상 타려니까 몸이 뻣뻣하게 굳더라고요. 오! 이 길이가 무려 480m가 됩니다. 이 재밌는 거, 이 시원한 거. 공포증이 나가 이게. 화이팅! 화이팅! 남자다! 야, 그렇죠. 사나이입니다. 예, 남자죠. 사나이입니다. 제가 정말에 꼼짝도 못하고 그냥 출발했습니다. 야, 여유 있으신데요. 정말 강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더라고요. 오! 소리 들어보고 싶은데. 화천 읍내를 감돌아 흐르는 북한강. 여기가 바로 화천강입니다. 겨울엔 여기서 산청어 축제도 하죠? 예, 예. 마음까지 아주 뻥 뚫리는 기분이더라고요. 덕분에 저희도 쫓았습니다. 스릴이 있습니다. 더위를 그냥 한 방에 빵! 날려버리는 그 스릴. 좋네요. 네, 올라서봐, 올라. 제가 이게 더위를 조금 잊었습니다. 강을 끼고 살다 보니까 화천은 옛부터 수상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국배 체험도 하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서 많이 본 적 있습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 배를 타고 뭐 하시려고 이 배? 이게 저 옛날 말로 황포도 때예요. 황포도 때요? 옛날에 예. 소금신을 하려고 예. 오로 떼목 싣고 가서 오를 겨내가지고 예예. 저 신을 하려고 해요. 예. 옛날에 이 화천에선 이웃 마실 갈 때도 쪽배 탄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참 이 배로 아주 수상 이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배 뭐 서울서 소금도 실어오고 네. 뭐 생활에 필요한 건 다 이제 물 이렇게 교환해 여기 싣고 가고 실어오고 옛날 전부 비포장이고 도가 좁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배를 이용하면 그 안전성도 좋고 그래서 너희네들 이제 배를 많이 이용한 것 같아요. 한양까지 땔감을 싣고 가던 뱃길 북한강은 그 옛날 화천에선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물론 뭐 요즘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체험을 하는 게 어때? 재밌어요. 재밌어? 이런 경험은 못 해보니까 응. 해보니까 재밌어요. 그렇지.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또 있습니다. 여기 미륵바위가 있어요. 미륵바위요? 네. 강에서 건져냈는데 참 좋은 게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바로 북한강 미륵바위의 무시무시한 전설입니다. 무시무시? 예. 이게 미륵바위입니다. 이게. 아우 이게 미륵바위예요? 네, 어떤 비밀일지가 궁금해집니다. 무시무시하다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조경석이 좋다고 뭐 군부대에서도 가져가고 그랬었는데 네. 사고가 많이 났어요. 화천에 이걸 옮기고 나서. 무슨 사고요? 버스 사태령 대형사고 났죠. 또 그다음에 좀 경찰서 불났죠. 그러니까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걸 원 위치다가 옛날에 그 해놓은 데다 갖다 놓자 복원해가지고 네. 이 수집했는데 요 작은 돌들은 작은 돌들을 개인이 가져갔다가 그러한 그 부상사가 많이 생기고 그냥